네, 안녕하세요. 로시TV 구독자, 로시TV 구독자 여러분들, 로시입니다. 이게 추석 때 나오나요? 곧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려고 네,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원래는 뭐 한복을 입거나 만둣국을 하거나 송편이었나? 추석이? 솔직히 혼자서 하기엔 조금 엄마랑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드리려고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이제는 고향길 가는 것마저도 네 조금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. 저도 아무래도 추석 때 저희 가족이랑만 보내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잘 지켜나갔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추석 인사만 하기는 너무 지루하잖아요. 그쵸? 저도 지루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노잼각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추석 인사 겸 TMI가 아니라 TMI 겸 추석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맞는 말인가? 그래서 일단 자랑 좀 할까요? 이거 선물을 요즘 받았어요.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밑지를 좋아하잖아요. 이거 광고 아니고요. 제가 밑지를 받았잖아요. 나 밑지를 늘 선물을 해주셨잖아요.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시리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전 거짓말일 줄 알았거든요. 구하기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세 박스나 보내주셨어요. 이렇게 편지랑 그리고 칼로리를 근데 이게 약간 의문이 솔직히 죄송하지만 의문이 드는 게요. 제가 일부러 이거 후기 안 봤거든요. 근데 제가 먹는 밑지랑 왠지 이거 보니까 크기가 클 것 같은 느낌? 살짝 맛도 다를 것 같은 조금 이걸 한번 제가 정말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이건 저도 살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리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그 다음에 이걸 자랑할게요. 이거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듯이 SNS에 올렸듯이 선물 받은 가방입니다. 여기 앙트레브에서 네 저한테 협찬 선물을 해주셨어요. 너무너무 예뻐요. 이게 사실 제가 갖고 싶었던 디자인이었는데 네 이걸 너무 선물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안에 핑크색 안을 보여주자면 이거는 저희 팬분께서 선물해주신 볼펜이에요. 딱 파란색 블루로 해주셨고 뭐 솔직히 말하면 하늘색이긴 한데 여기에 그냥 볼펜인가 했는데 Grace with you 루시라고 여기다 적어주셨어요. 어때 되나요? 이거랑 에어팟 케이스도 제작해주셔서 제가 스토리에 올렸었거든요. 거기도 똑같은 이렇게 문구가 들어있었고 근데 그거 못 낄 것 같아요. 뺏으면 안 돼. 또 뭐가 있냐면 이때 같이 온 편지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거 다이너마이트 커버 보셨나요? 그때 입으려고 가져온 이런 모자 있고 이거는 제 기억에 한 3주째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2-3주? 집 가져가기 귀찮아서 둔 물통인데 이거 너무 근데 너무 이래도 되나? 아무 말 하는 것 같아. 이거 제가 이건 좀 자랑하고 싶어요. 이제 화질 좋은 걸로 할 수 있어요. 굉장히 510 제일 큰 거 있어요. 너무 한이 맺혀서 나 때는 512MB 썼었는데 아이씨 MP3 역시 솔직히 카메라 그거 필요 없어요. 이거 물면 돼. 그래서 그냥 회사 언니랑 같이 참고 같이 사기로 했는데 제가 배신했어. 괜히 미안해서 사기 전에 카톡했다. 언니 저 핸드폰 사요 이러면서 근데 지금 뿌듯해요. 옛날 거는 깨지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. 잃어버릴 일도 이걸로 많은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이걸로 커버곡도 해도 될 것 같아요. 저의 근황이에요. 이게 나름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정되는 곡들이 나올 때마다 연습하고 녹음을 하고 있고요. 몇 개는 해놓은 상태고 이제 무슨 노래를 할지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. 다음 앨범 계획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노래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도 그럼 될 줄 알았는데요. 진짜 많은 생각과 많은 회의가 필요하더라고요. 시기도 맞춰야 되고 연령층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지를 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네, 그런 점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앨범 시기가 어쨌든 지금 그런 계획이 있고요.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도 노래는 있기 때문에 네, 그래도 올해 안에 그래서 3개월이 남았는데요. 올해 뭘 했는지 기억이 솔직히
근데 올해 은근 나온 거 많은 것 같은데요? 이렇게 개수로 세면 많을 OST, 오션뷰 이런 작곡가님 루피 오빠도 만나게 돼서 저도 녹음 혼자 하는 것도 배우고 커버곡도 이제 더 해보려고 하고요. 나름 그래도 재밌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올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환불해달라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2020년 저는 환불까지는 안 할게요. 저한테는 소중한 연도에요. 오션뷰가 나왔기 때문에 제 앨범이 마지막 인사를 한다면 정말 추석이 원래 화기애애하고 명절 때 가족들 모이고 인사하러 가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했던 그런 시기였긴 하겠지만 우리가 올해만 잘 버티고 잘 지켜준다면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명절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건강 꼭꼭 챙기시면서 그때 많은 가족과 함께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도 네, 잘 연휴 잘 보내겠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한복 이거 돼요? 진짜 써야 되는 건지. 앞으로도 재밌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는 로시와 도로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 로시, 도로시 추석 잘 보내세요. 화이팅! 확대하지 마세요.